새벽 4시 아이스크림집 영업 종료. 시 조개구이집 손님이 뜸한 시간. 대다수 손님이 시 조개구이집 손님인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닫았다. 방송 언제 합니까? 낮에 너무 바빠 하지 못한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 인터뷰를 이 야심한 시각에 했다.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거죠, 저거는. 안 그러면 집 아니면 저 가게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, 사실은.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짱하고 조개를 먹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일단 느끼하잖아요. 느끼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커피, 디지털 장사를 생각을 한 거죠. 아이스크림. 특히 여름엔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가거든요. 이 동네 장사로는 도저히 저기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고 보니 아이스크림 사장님 손님이 없을 때 시집을 보며 망부석된다. 심지어 시 조개구이집으로 와서 동향을 살피고 돌아가기도 한다. 사장님 진심이다. 나는 참 고마운 존재죠. 뭐 다 있지만 나는 이제 어차피 손님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사니까 그한테 고마운 존재죠.